좋아. 자, 구관조야. 너 이거 좋아하지? 와, 맛있는 거, 맛있는 거. 구관조에게 붉은 나무 열매를 줬습니다. 어, 뭐야. 열매를 토해내고 있는데? 좋아. 이 틈에 어서 신부복을 챙기자고. 자, 이제 이걸 입고 고해성사방으로 들어가자. 뭔가 알아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엔, 대체 뭐 해야 되는 거야? 탈출해야 되는 거야? 아, 과연 그 여자가 이번에도 다시 올까? 조심해야겠어. 또 쫓기게 될지 모르니까. 이번에? 어? 왔다. 아, 저기. 뭐야? 어, 신부도 아니면서 왜 거기 앉아있지? 어, 아차, 신부복을! 죽어. 어. 들어가자. 왔다. 오늘은 일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일찍 끝내고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아, 네, 별 말씀을요. 저는 다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뭔가 아까 전에 그거를 비디오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기분? 신부님, 저랑 결혼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네. 왜 붉은 머리를 증오하게 되었죠? 당연하죠. 그건 악마의 머리칼이니까요. 악마의 머리칼이요? 그래요. 그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그 아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신부님,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걱정 말고 저에게 말해보세요. 걱정 말고 저에게 말해보세요. 미스 수잔, 아, 메리, 아, 미세스 브라운, 아, 뭐야 이름 뭐야 해. 수잔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 걱정 말고 수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치스 신부님. 아, 저기, 그 아이는 누구인가요? 최근 살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부인. 그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자, 그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해볼게요. 아, 왜? 아니, 어째서 왜? 아니, 잠깐만요. 어째서? 당신이 프라치스 신부님이라고? 어. 프라치스 신부님은 내일까지 못 돌아오시는데? 너 누구야? 너 신부님이 아니구나? 그럼 F12를 눌러. 그러면 다시 시작되니까. 아, 그 가시나 다시 올까? 조심해야겠어. 왔다. 오늘은 일이 있으시다고. 아, 네. 아, 신부님은 이제 들어갈 수 없어요, 신부님. 저는 붉은 머리. 왜 붉은 머리? 당연하죠, 악마의 머리칼.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 그러면 해야 된다는 걸. 신부님, 너무나 힘들어. 거기 말해봐요. 아, 미스 수잔. 아, 저기, 전 하비에르 신부입니다. 프라치 신부님은 오늘 업무가 있어서 못 오셨습니다. 아, 참, 그랬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요. 며칠 전에도 고해성사로 오셨죠? 분명 딸과 함께, 아들과 함께. 딸. 네, 맞아요. 오늘 저녁에도 딸아이가 고해성사를 다녀왔을 거예요. 다음에 꼭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악마의 머리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가 혹시 눈물. 네, 제 남편이었죠. 남편이었죠? 그는 나와 딸아이에게 항상 폭력을 휘둘렀어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요. 그랬는데 저라도 그 아이를 지켜줬어야 하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사건부터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그건 부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인 또한 피해자예요. 지금부터라도 딸을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과거의 시간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소중하니까요. 눈곱. 감사합니다, 신부님. 어, 만족하고 간다. 돈 내! 돈 내라고! 돈! 점점점. 그녀는 피해자였구나. 그리고 그녀의 딸을 역시.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뭔가가 있었어. 뭔가 그때 일을 조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까? 그래! 도서관! 상점가 너머로 마을 도서관이 있었지? 그곳에서 신문 자료를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어? 반짝반짝반짝. 아래쪽 방에 뭔가가 반짝거리는데? 딴딴딴딴 하는 거 아니야? 신부 보고 가라이거든. 너구네, 내가 물 줄 알았지? 하면서 딴딴딴딴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네요. 이쪽인 거. 어라! 열렸네? 여기 잠겨있지 않았었나? 들어가죠. 그리고 아이템 얻는 거야. 붉은 구슬. 어, 뭐야, 구슬이 있네. 떠주었네, 붉은 구슬. 일단 가지고 있을까? 트럼 나올 것 같아. 이미 해버렸지만. 나왔구나 이제. 나가자. 스피커에서 냄새가 나요? 방구도 껴줘야겠네. 드디어 아프리카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듣고만 있어도 어? 냄새가 나는 더러운 방송이 됐다고. 뒷길을 안 가짐. 아, 여기? 아, 안 가짐, 요거. 아, 여긴가? 아, 여기 아니야. 아, 이쪽인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 놀이터를 들리지 않고 바로 상점가로 갈 수 있겠어. 어디였지? 아, 맞아. 오른쪽에 도서관이 있어. 저것도 들어보자. 어? 뭐 학교폭력? 가보자. 와, 무슨 마을 도서관. 겁나 어두워. 그리고 BGM도 어두워. 끝이 안 보여. 뭘 찾아야 되지? 뭘 찾지? 검색해야 있다. 필요하신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신문장. 작년 신문 기사를 검색합니다. 검색을 원하시는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9999 했는데. 눈에 띄는 기사는 없는 것 같네. 아. 원하시는 신문을. 아빠. 어! 잠깐! 기사에 있는 사진! 역시 놀이터에서 만났던 여자아이 린. 맞아! 그 아이야! 신문기사 자세히 읽어보자. 숲속 낭떠러지에서 차가 추락하는 사고 발생. 이 사고로 제임스 밀러 사망. 그녀의 딸 린 밀러는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사고의 원인은 눈길에 차가 미끄러진 것으로 예상. 현재 생존자인 린 밀러는 그녀의 어머니가 보호 중이다.
한편 사고로 사망한 제임스 밀러는 잦은 가정폭력 신고로 인해 주변인들에게 그랬군. 수잔 부인은 수잔 부인의 남편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사고로 순간 수잔 부인을 사고로 죽일 뻔. 린은 수잔 부인의 딸이었고 수잔 부인이 받았던 폭행을 린도 역시 린을 다시 만나봐야겠어. 린도 성당으로 고해성사를 온다고 했지? 뭐야? 방금 도서관 입구 쪽에서 누군가의 트럭 소리가 들렸다고. 가자. 그 소리 나도 듣고 싶다고. 분명 전에도 봤었던 그 빨간 머리 역시 없어졌어. 살펴봐야겠지. 역시 전처럼 뭔가에 물어뜯긴 듯한 상처. 물어뜯긴 지 얼마 안 됐어. 역시 그 검은 머리가 범인인 걸까? 하지만 이건 사람이 했다기엔. 잠깐, 이 시신 작업복을 입고 있어. 게다가 붉은 머리. 이 사람 혹시 린의? 어라, 시체 옆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네.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사원의 구슬이에요? 아,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죽었어. 사원의 구슬 떼면 또 이런 게 있네. 일단 챙기도록 할까? 다시 보고 싶진 않아. 어두운데 보여? 자, 린을 만나러 성당으로 가보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하지? 만나서 안녕. 난 이름이 뭐지? 벤자민이라고 해. 오늘 아침 큰 모닝똥을 쌌어. 어때? 자랑스럽지? 이런 거 어떤? 대화의 소재로 충분할 것 같은데. 아, 뭐야, 투벅투벅해. 분명 린은 저녁 때 성당에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밤에 도착해서 저녁에 오기는 불가능하겠어. 성당 뒷문을 이용해보면 어떨까? 매일 다시 시작되는 집 뒷문과 지름길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성당 사정을 잘 아는 그 녀석에게 물어봐야겠는걸? 누군데 그게? 그 여자? 아, 구간조? 맞아. 그것보다 그 성당 뒷문 쪽보단 지금 뭐 피아노랑 일렉 기타의 그 향연을 물어보고 싶다고. 이거 대체 왜 이 소리가 나는 거지? 이러면서 물어보고 싶다. 아, 안녕. 저 구간조야. 뒷문을 이용하고 싶은데 혹시 열쇠 같은 거라도. 어? 왜? 신부님? 아, 신부복 입어야 되나 봐. 그래, 신부님 말이지. 아, 안녕. 저 구간조야. 변장한 걸 눈치챘나? 까만 옷은 신부님. 뒷문 열쇠는 성당 가장 성스러운 곳 오른편에, 오른편에. 가장 성스러운 곳 오른편? 화장실 오른편. 아, 잊지마. 성당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면 역시 여기겠지? 여기에 혹시 열쇠가 찾았다! 이걸로 팀 야메로! 뭐야. 오마에! 네가 그렇게 계속 들쑤시고 다닌다면 나도 계속 죽일 수밖에 없어. 죽인다니! 역시 그 붉은 머리 남자 네가!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경고 무시하지 마. 도대체 무슨...
내 안에 들어와 버려. 깜짝이야. 날 죽이려는 줄 알았어. 그 남자 도대체 누구지? 누구지?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경고 무시하지 마. 그는 왜 붉은 머리 남자를 계속 죽이는 걸까? 혼자 고민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 분명 린, 그리고 계속되는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야. 린을 만나자. 린을 만나자. 린을 만나자. 뒷문을 한번 열어놔 보면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열어보죠. 아니, 녹슨 도끼는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됐다! 열렸어! 에잉? 어? 뭐야, 저거 왜 불빛이 하나 뿡 하는 거지?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방 뒷문에서 성당으로 바로 올 수 있겠어. 아, 그래? 아, 또 이거 프랑켄슈타인 노래가 나오는군. 빨간 모자야, 빨간 모자야. 맛있는 냄새가 난다. 할머니께 드리려고 갓 구운 빵이 있단다. 늑대야, 늑대야, 배가 고프니? 아니요. 빨간 모자야, 빨간 모자야. 그것 말고 맛있는 냄새가 난다. 할머니께 드리려고 달콤한 포도주가 있단다. 늑대야, 늑대야, 목이 마르니? 빨간 모자야, 빨간 마주. 네, 우리 빨간 마주? 죄송합니다. 그것 말고 맛있는 냄새가 난다. 할머니께 드리려고 향긋한 꽃이 있단다. 늑대야, 늑대야, 향기를 맡아볼래? 빨간 모자야, 빨간 모자야, 그것 말고 맛있는 냄새가 난다. 늑대야, 늑대야, 나에게는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걸. 빨간 모자야, 빨간 모자야, 정말로 맛있는 냄새가 난다. 자, 린을 만나러 성당으로 가보자고. 여기구나. 가죠. 지름길로 나가보죠. 우와, 지름길 개 이뻐.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네모네모 할 수가 있지? 아, 어떻게 이렇게 이어붙인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지? 성당 뒷문으로 들어갑시다. 와우, 성당. 자, 혹시 모르니까 신부복 입죠. 여기서는 이걸 입을 필요. 아이, 뭐야. 가죠. 여기서 신부복을 입고, 그리고 여기서 전향하고 가죠. Yo, come on. 린. 이제 린이 나오는 건가? 빨간 머리였던가? 나왔다. 진짜 나왔다. 빨간 머리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주황색이야. 저기 린. 린이 눈치챈 것 같아요. 아니, 저놈은? 아니네. 이런 젠장. 아니, 제발. 신부님,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무슨? 어젯밤 꿈에도 제가 죽인 사람이 나타나서 저를 괴롭혀요. 저는 이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요, 신부님. 린, 사람을 죽였다니. 도대체 누굴?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왜 이제 괜찮다면서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거죠? 이건 동정심을 얻기 위한 눈빛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순수하고 맑은 이 눈빛을 보고 절대로, 절대로 이 소녀를 용서할 수 없겠냐고요. 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냐고. 오늘 그 저주와 함께 사라질 거예요. 사라진다니. 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안녕히 계세요, 신부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날리는 직격타 한 방, 눈꽃, 눈꽃까지, 떼주고 싶은 저 눈꽃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여운을 남기고 어딘가 가버리네요. 린!
닌! 아! 밑에도 또 뭔가가! 가자. 오, 되게 빨리 가라미네. 가자! 가는 거야! 여기 뭔가 있어. 뭐지? 아이 뭐야 이거? 린이 사라진 곳에도 이 붉은 구슬이. 이 구슬 보면 볼수록 슬픈 기분이 들어.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했잖아. 무슨 뜻이야? 그렇게 참견하고 싶어? 그럼 얘가 직접 봐. 너의 무능력함을. 와 빨간색. 아니 그 뭐냐 저거 빠짝빠짝. 낡은 건물의 옥상 열쇠를 얻었습니다. 옥상의 열쇠? 이건 즉 옥당으로 따라와 이라는 것 같은데? 가봐야겠지? 갑시다. 옥당으로 들어와. 근데 옥상 어디지? 어디 옥상을 말하는 거지? 어디 옥상을 말하는 걸까? 저게 으앙. 어 저거 떼야 되는데. 공장 같은 곳? 아 그 오른쪽 편에 여긴가? 여긴 옥상이 없잖아. 그렇지 저기는 옥상이 없지. 아, 아니 이건 아니고. 비밀번호 열고 들어갔던 곳? 아 여기가 낡은 건물 아니구나. 어디지? 아 노노노노노노 여기였어. 아 왜 깜짝이야. 아 역시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로 뭐 엘리베이터로 설마 열쇠로 봉인 해제하고 작동시켜야 되는 건가?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망가졌군. 그래! 도서관에 가면 수리할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도서관 꽤 어두웠지. 뭔가 밝힐만한 물건이 옆에 있잖아 오른쪽에. 저거라면! 라이트. 좀 낡긴 했지만 다행이다 망가치진 않았어. 자 이제 도서관으로 가보자. 어두워졌네. 잘자.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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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두운 도서관. 난 어두운 도서관에서 아 뭐야 여기 생각나는 게 아 뭐야 여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난 항상 도서관에서 그 뭐였지? 그 무슨 오싹오싹 체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만화 그런 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뭐 세계 뭐 여행 막 그런 거 귀신이 나오는 뭐 주주 그런 거 재밌게 봤는데 칙칙풍 좋아 이제 도서관에 들어오면 이 라이터를 켜면 되겠어. 킨 건가? 어? 숨는 곳이네. 벽이 오래되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세요. 이거 무너질 것 같은데? 좋아 무너지게 해보자. 진작 안 무너지잖아. 날 속였어? 어딜 먼저 봐야 되지? 맞아 독서 검색하면 되는구나. 아 난 왜 이렇게 뼈야 사람의 뼈라고 무시해.
관리자 로그인? 아, 해킹해. 어라! 모니터에 쪽지 하나가 붙어있네? 하우 매니. 뭘 검색해야 되지 이거? 3, 2, 뭐지 이거? 3, 2, 2, 4? 3, 2, 4? 3, 2, 4. 뭐야 이거? 어떻게 맞춰야 돼? 3, 2, 4, 5, 6이네? 8, 2? 응, 그거 말고. 3, 2, 4, 8, 2? 3, 2, 2, 4, 8, 2. 뭐야, 아니네? 뭐지? 아, 8이 아니라 9군요? 그렇습니다. 관리자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